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뉴스입니다. 현재 특보가 발효 중인 울산과 부산, 거제 앞바다는 수요일 늦은 오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동해 남부 앞바다의 풍랑 예비특보가 새롭게 발효되겠는데요. 화요일 밤부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까요. 해당 해역 갯바위에서 낚시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특보 내려진 해역은 매우 나쁨에서 나쁨 지수가 들어왔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좋음에서 보통 보입니다. 다만 보통이더라도 강풍 혹은 물결이 높게 있는 포인트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권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 가거도는 물결 1.2m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낚시하시고요. 좋음지수 들어온 상황 등도 보시면 물결 0.3m에 바람 초속 8m로 캐스팅 물이 없겠습니다. 남해안 매우 나쁨 들어온 두 포인트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니 해안가 접근도 가급적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보이는 거문도와 욕지도는 바람이 초속 10m를 거뜬히 넘기겠네요. 캐스팅 시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서 출조 나가시려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뒤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해왕 탓에 해상활동은 힘들겠는데요. 포항은 물결도 높은 데다가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낚시보다는 안전한 실내활동으로 시간 보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주 연안 전 포인트 보통지수 들어왔습니다. 다만 추자도를 제외한 세 포인트는 바람이 초속 10m 이상의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추자도는 바람이 강한 건 아니지만 물결 0.9m로 다소 높은 편이니까요. 제주 연안에서 낚시하실 분들은 안전장비 갖추시고 조심히 다녀오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